힘들지, 그거 엄청. 아니, 뭐 하는 거예요? 저 타고 하는 거잖아요. 원래 저렇게 하는 거예요? 앉아서 하는 거예요. 해야죠. 나도 이거 한다. 어머니 하신다, 어머니 하신다. 나는 이게 스무 개. 오, 저 쉽지 않은데. 스무 개. 오. 오. 와. 진짜 튼튼하겠다. 맨날 근육 자랑해요, 저희 엄마. 땡겨. 옳지. 열을 떼서 마음, 열을 떼서 마음씨. 스무 개. 진짜 날라다니시죠? 아, 진짜 건강하세요. 매일 뭐 아프다 아프다 하시는데, 네, 좀 건강하세요. 자네는 운동 하나도 한 바퀴 더 뛰어. 한 바퀴 뛰고 와 가게. 얼른. 그게 운동이라고 뭐예요? 열심히 해야지 뭐예요? 열심히 했는데. 벌채. 그렇게 해야지. 말만 하면 체육이 모든 하는데 조금. 바로 시작해. 빵 안 먹을 거야? 어? 아침 모닝 안 먹어? 어, 안 먹어. 어? 아침 안 먹어. 아침 안 먹으면 안 되지. 엄마가 해준 반찬 먹고 먹어야지. 시골에서. 엄마 일단 얼마 주고 하는데? 보통 한 4만 원 할 거야. 하루 다? 어. 근데 한나절을 하면 얼마 안 들어. 내가 할게. 이 저거. 어, 솔 어디 있어? 솔 그거 안에 검은 거 있을 거야. 근데 닦는 것이 지금 문제지. 이거 닦아야 되겠네. 어, 이거 밖에 가서 닦을게. 어. 이거 솔 이거 갖고 저거. 그거 닦는 것이 있을 거야, 약이. 아, 근데 진짜 총선은요, 정말 잘해요. 저보다. 정말 돌쇠처럼 일을 해요. 네. 말투를 봐서는 정말 일을 안 할 것 같아요. 진짜 돌쇠처럼 일을 해요. 안 나와요. 그 청소하는 데서. 그게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가족들이랑 내려오면은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. 쉬어라, 쉬어라, 먹어라, 먹어라, 이 얘기만 하시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시고 저한테 이거 해라, 이거 해라 하시면은 전 오히려 그게 더 마음 편하고 좋아요. 왜냐면 장모님 움직이는 것보다 제가 움직이는 게 더 나아요. 마음이 편해요. 일을 하다 보면 뭐 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시호한테 하죠. 제가 유 아빠한테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목욕탕 청소도 내가 할까 봐서 다 지가 하고 못하게 해도 기현이 하고 진짜 엄마같이 그렇게 해요. 하니까 더 사랑스럽고 귀엽고. 이렇게 잘생겼어요. 오늘 완전 달라 보이네요. 아, 너무 마음이 열려요. 소세지 제일 좋아하는 소세지. 어, 요거 뭔가요? 홍어래. 다 했어. 밥 먹기 와. 아이고, 애썼네. 엄마 집에 왔으니 홍어도 먹어봐야 돼. 홍어래. 냄새가 그냥. 고급 요리인데, 그럼. 이거는 아주 귀여운 손님이 와야 이걸 한다는 거예요. 아, 사실 고급 음식인데 화장실 냄새가 좀 나잖아요. 홍어가 안 먹던 사람은 진짜 못 먹어요. 못 먹어요. 이게 삭힌 거라서. 이거 수영이 잘 먹어. 진짜? 잘 드세요? 사실 저거 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요. 달아요. 힘들지? 그건 저희 색시가 먹는 거 알고 한 며칠 거리 뒀어요. 아. 놀랐어요, 진짜. 전 대한민국 음식 중에서 진짜 못 먹는 게 홍어예요. 이 냄새에 좀 민감해가지고. 아, 어, 이 생선전은 언제 했대? 조금 했어. 자네 먹으라고. 다 먹어야 돼? 먹긴 먹나 봐, 그래도? 전 홍어, 홍어를 했고. 밥 얼른 돼. 네, 밥 많은 건 싫어요, 아침에. 저번에 잘 먹었어. 티 안 나게. 자네,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홍어 한번 먹어봐봐. 우리야, 이거 전라도에서 홍어를 얼마나 잔치 때 홍어 안 오르면 안 먹으면. 오, 이건 냄새 안 나는데? 요즘 나온 건 얼어가지고 한 거라. 드디어 톡 쏘는 맛이죠. 맡은 거 아니에요, 음식은.
이게 딴 생선 같으면 이렇게 상하면 못 먹지. 근데 이거는 탈이 없어. 그럼 홍어는 버리